비싼 가격에 놀라기는 손님들도 마찬가지. 거진 3만 원 이상 하잖아요. 코스 요리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한 9,900원이에요. 근데 내가 장사를 해도 9,900원을 못 맞출 것 같아. 상식을 파괴한 놀라운 가격. 1인 9,900원 한상차림 납시오. 와. 짜장면과 짬뽕을 손들어 하나둘 식탁 위를 채워가는 요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흐뭇한 미소는 기본이요. 푸짐하다 진짜. 감탄까지 절로 새어나오고. 게살 수프, 고추잡채와 꽃밥, 깐쇼 새우와 양장피. 거기에 짜장면, 짬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9,900원이요. 1인당 9,900원에 저렴하게 이렇게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19,800원. 입안에 넣는 순간 톡 하고 터지는 어동통한 새우살과 매콤달콤한 양념장이 환상 조화를 이루는 깐쇼 새우. 거기에 쫀득한 피와 톡 쏘는 향이 일품인 양장피 한 입 넣어주시면은 새우의 질감을 살아있고요. 어우, 매콤한 게 아주 쫄깃쫄깃한데요. 다른 야채들이 잘 볶아져서 저희 한 달에 한 두 번씩 와요, 여기요. 촉촉한 꽃방 위에 고추잡채 살포시 얹어주면 이 순간 체면이 무시다냐. 얼큰한 짬뽕은 입에 닿는 순간 면발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짜장면 빠질 수 없죠. 아이고, 그렇게 맛있죠요? 어머나!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짜장면이요. 짜장면? 짜장면이 어땠는데요? 짜장면이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짜장면이 여기서 그 다른 데 먹는 데보다 여기가 더 훨씬 맛있어요. 일단 그냥 짬뽕 하나만 먹으면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3,000원만 더 보태면 여러 가지의 메뉴를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고. 일단 저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니까 일반 중국집에서 양장피처럼 비싼 거는 잘 못 먹는데 이제 여기 코스 요리로 맛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양장피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처음 알았어요. KBS